안녕하세요. 아이폰이나 맥북, 컴퓨터 등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가전 전시회인 CES 2020에서 삼성이 발표해서 핫한 인조인간 네온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Artificial Human, 네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인조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화면 그림은 홈페이지에 가면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보자 저에게는 왠지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연상시키더라고요. 인조인간의 탄생이라고 할까요? 그럼 네온 시스템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주소에서 들어가 보면 간단한 페이지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연구개발 조직인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의 산하 연구소인 스타랩스에서 개발한 인조인간인지 인공인간인지 네온 시스템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국제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발표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도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사람들을 찍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네온 시스템으로 만든 인조 인간들입니다. 한 네티즌이 네온 홈페이지에 숨겨뒀다고 해야 될까요? 발표하지 않은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닷컴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중 테크 유튜버인 굿 컨텐츠 테크 채널에서 이 트레일러를 보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거기서 발췌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자연스럽죠? 그냥 사람이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고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인조인간들이고요. 네온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네온 시스템은 스타랩스 CEO인 프라나브 미스토리가 개발 주도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네온을 만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코어 R3라고 하는데요. 그건 리얼리티, 리얼타임, 리스폰시브를 따서 3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현실적이고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객의 요청에 맞춰서 개인화해서 인조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테크 유튜버들이 올린 CES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한 것을 보니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대화를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중간에 스텝이 다시 한번 말을 해야지만 그것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임이나 화면은 보시다시피 상상 초월입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대체할 수도 있고, 통역 서비스나 외국어 연습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영화에 나와서 3D 캐릭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요즘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도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온 시스템의 발표를 인해서 긴장할 분야가 여러 곳일 것 같습니다. 3D 소프트웨어 만드는 곳에서도 아마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접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갑자기 예전에 본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배경이 2019년입니다. 이 영화는 복제인간을 찾아 나서는 블레이드
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는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9년이었네요. 지금은 2020년. 2020년 초에 이런 기술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역시 소설이나 영화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온 인조인간이든지 인공지능이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 우리 인간은 거기에 얼마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시리가 iOS 13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변한 것을 보고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하신 분들이 전에 목소리를 더 선호하시는 걸 보고 저는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까지 그 결과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전에 시리 목소리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기계의 음이라기보다 바뀐 음성이 어떻게 보면 살짝 버터 발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목소리를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보고 저는 사람들은 아직은 인간은 인간답고 기계는 기계다운 모습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지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인간과 기계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대비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심리 분석, 윤리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나온 네온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도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